안녕하세요. 호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완전 초보분들을 위해서 맥주의 개념 이해를 돕고자 맥주에 사용되는 원재료들과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재료는 효모입니다. 맥주의 기본 4대 재료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재료군요. 네, 효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미생물이며 발효주 맥주에 있어서 알코올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효모가 맥아에서 나온 당을 먹고 발효를 해줘야 알코올이 생성되니까요. 그럼 맥주 효모의 종류로는 뭐 라거 효모랑 에일종이 있다는데 맞나요? 네, 일단 기본적인 맥주 효모의 대분류로는 그렇습니다. 라거 효모와 에일 효모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숙성의 의미는 발효주를 발효 끝났다고 바로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저온의 환경에 맥주를 두어 맛이 안정되고 자리 잡히는 기간을 의미하죠. MC조님이 보시기에는 지표만 놓고 봤을 때 라거랑 에일 중에서 어떤 게 더 만들기 까다로워 보이나요? 온도나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라거가 더 만들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실제로 라거가 까다로운 맥주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발효하는 온도만 놓고 보면 라거의 최저 온도는 냉장고에서 발효하기에는 다소 높고 최대 온도는 실온에서 발효하기에는 또 낮아요. 반면 에일 효모는 봄이나 가을 평균적인 온도에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난방을 틀어서 맞추는 실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요즘 뜨고 있는 취미로 맥주를 만드는 홈브루잉을 하는 사람들이 라거 맥주보다는 에일 맥주 위주로 만들게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첫째는 발효 온도가 별도의 장비 필요 없이 집에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뭐 어디 가는 집 온도는 18도에서 뭐 22도가 유지되는 편이니까요. 네, 둘째는 에일이 제작 기간이 짧아서 결과물을 라거에 비해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라거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뭐 장비를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관리해서 만들어봤자 편의점에 가면 기라성 같은 유명 라거 맥주 브랜드들을 2,0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기회비용이라는 걸 따져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유니크한 느낌의 에일을 만들고 싶지 굳이 집 앞에서 싸게 구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지 않은 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라거는 잔미가 없이 깔끔하고 맑은 외관을 가진 게 미덕인데 잔미가 없으려면 효모의 발효 온도도 들쭉날쭉함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효모 자체도 여과 등으로 걸러서 탁함을 방지해야 되는 등 장비와 기술이 받쳐줘야 가능한 타입인 거죠. 즉 초보가 좀 만들기 어렵고 좀 기술이 있어야지 만드는 타입입니다. 그럼 정말 맥주 양조 실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 아닌 취미로 하시는 분이라면 에일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맥주가 즉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의 에일이라도 발효, 숙성이 최소 한 달 이상은 필요하니까요. 그 MC존님은 LG에서 개발한 홈브루 기계를 알고 계신가요?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구매했거든요. LG 홈브루를 많이 보셨겠지만요. 그 LG 홈브루 기계가 시판되는 그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들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뭐 그 기계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재료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맥주가 나오는 데까지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잘 납득을 못 하시더군요. LG 홈브루 기계를 마치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생각한 거 아닐까요? 맥주 제작에 있어 3주면 되려 너무 이르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발효와 숙성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전문가가 아니라면 인지 못할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양조 강의를 갔을 때 일화를 들려드리면 이 장비를 가지고 어떤 연수원 같은 데서 이제 수강생들이 대기하고 있는 강당에 찾아갔더니 수강생분들이 음식을 잔뜩 준비하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오늘 맥주 만들기를 배우면 오늘 마실 수 있는 줄 아셨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맥주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대체했었어요? 아니, 다행히 제가 이제 가져간 완성된 맥주들 마시면서 만들었기에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 몇몇 에일 효모들은 발효하면서 알코올, 이산화탄소와 함께 특유의 발효 맛을 내는 품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효 맛들로는 뭐 바나나, 사과, 배 등등의 과일 맛으로 비유되는 에스테르가 있고 알싸한 향신료 맛 등으로 비유되는 페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발효 맛을 잘 갖추고 있는 타입의 맥주가 독일식 밀맥주인 헤페바이젠이며 벨기에식 수도원 에일 맥주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발효 맛들이 깔끔함을 지향하는 라거에서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럼 바이엔 슈테판이나 에딩거, 파울라너 같은 독일 밀맥주를 마시면
좋든 싫든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라거 맥주와는 다른 맛을 느끼는 이유가 효모에서 나오는 발효품이기 때문이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술 막걸리도 도가마다 막걸리 맛이 다른 이유가 누룩이 발효할 때 내는 맛이 다르기도 해서 그런데 맥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깔끔함과 가벼움을 추구하는 라거에서는 발효 맛이 제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에일 맥주에서는 모두 발효 맛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에일 효모들 가운데서도 몇몇 종의 효모들이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 미국 에일을 만드는 효모들 중에 라거에 견줄 정도로 발효 풍미를 만들지 않는 종들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비게이브 같은 아메리칸 골든 에일이나 아니면 아메리칸 IPA에서는 같은 에일 계통이라도 독일 밀맥주와 비슷한 발효 맛이 나오지 않아요. 맥주를 만들 때도 내가 만들고자 하는 맥주가 라거냐 에일이냐에 따라 적합한 효모를 투입하는 게 중요할 듯 한데요. 효모에 관한 정보나 리스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문적으로 맥주 효모를 판매하는 대표적인 해외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미국의 화이트랩스, 이제 W이스트, 혹은 프랑스의 퍼멘티스 등등이 있고요. 대형 양조장과 홈브루어들에게 배양된 효모를 판매하는 업체들이에요. 제가 오늘 그 홈브루잉 단위에서 쓰이는 효모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두 개인데 먼저 여기 하얀색 패키지에 담긴 효모는 미국의 화이트랩사의 효모로 여기 상단에 보면은 바바리안 바이젠이라고 돼 있어요. 바바리아 바이젠. 이 바바리아가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영어식 표기이니 독일식 밀맥주 효모인 거예요. 그럼 파울라너나 에딩거 같은 밀맥주 만들 때 쓰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넓은 사각팩에 들어있는 효모는 이제 W이스트사의 효모로 이 상단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아이리시 에일 효모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뭐 이거는 아일랜더의 기네스 같은 스타우트 에일을 만드는데 적합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역시 MC 조님도 맥주 시음 경험이 많으시니까 바로 아시는군요. 예, 방금 언급한 이런 효모 회사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맥주 효모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상품에 대한 대분류를 라거 이스트, 에일 이스트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에서 에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뭐 에일 중에서도 여러 종류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벨지안 에일, 뭐 영국 에일, 뭐 미국 에일, 아이리시 에일 등등 나와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맥주에 적합한 효모를 찾아서 구매하면 되죠. 라거도 마찬가지로 뭐 독일 라거, 체코 라거, 미국 라거, 뭐 덴마크 라거 효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맥주에 알맞은 효모를 찾아 넣는다. 어떻게 보면 맥주 양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필스너 라거 만드는데 바이젠 에일 효모로 발효한다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죠.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맥주에서 스타일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